강대리. 왜? 왜? 나 불렀잖아. 불렀잖아? 너 왜 반말해? 반말하면 안 돼? 당연히 안 되지. 아, 직장 상사한테 반말하면 안 된다고 뭐 대한민국 헌법에 써있어! 미쳤나? 위원은 왜 이래? 비트코인인데 떡상했답니다. 비트코인 떡상하고 인성 떡락했구만. 그래 이 부장 새끼야, 나 이제 부자야. 회사 퇴사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. 저 광대리님, 그 저도 종목 하나만 추천해주시면 안 됩니까?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매수? 아 영화나 잘못 붙였다. 아 왜 안 빠지지? 안 빠져. 안 빠져. 왜 안 빠져! 광대리. 네 부장님. 왜 또 갑자기 존댓말이야? 다시 떨어졌습니다. 너 진짜 해고야.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너의 떡락한 인성을 봤기 때문에 넌 무조건 해고야.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. 싫어! 어? 응? 다시 떡상했습니다. 그래 이 부장새끼야, 다시 떡상해버렸다 이 부장새끼야. 부장새끼야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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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. I say go, you say 저 go, go, go. 이거 진짜 미친놈이구만. 미친놈처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. 다시 떨어졌습니다.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 퇴사해.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. 그래 가서 커피 타와. 너가 저 타먹어 이 부장새끼야. 또 올랐구만. 아이스로 해드릴까요? 따뜻하게 해드릴까요? 떨어졌구만. 그냥 네가 저 타먹어 이 부장새끼야.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너는. 또 올랐구만. 제가 수박 쏘겠습니다. 떨어졌구만. 야씨. 쟤도 떨어졌구만. 뭔 수박이야, 그냥 물이나 처먹어 이 부장새끼야. 이것도 올랐구만. 부장님이 항상 드시는 자몽어니 블랙티 맞으시죠? 꺼져! 너 진짜 해고야! 저 해고 시키시면 부장님 할 일 많아져서 힘드시지 않을까요? 아니? 우리 수현 씨 시키면 돼! 뭔 개소리야, 나도 이제 퇴사할 거야 이 부장 새끼야! 쟤도 올랐구만. 다들 비트코인에 영혼을 팔았어? 회사에 영혼을 팔겠습니다. 부장님, 커피 빠르게 사오겠습니다. 에휴... 바람이나 쓰고 와야 되겠다. 야, 이 사장 새끼야! 나도 이제 퇴사할 거야!